북한은 1949년 말까지 남침 준비를 완료했다. 적의 병력은 전차 150대, 항공기 200여 대, 각종포 2000여 문으로 장비된 10개 보병사단 약 19만여 명으로 판단된다. 적은 주공을 동두천, 의정부, 서울로, 조공을 개성, 문산, 서울, 춘천, 원주, 속초, 강릉으로 하여 선제 공격할 것이다. 적의 기습 시기는 50년 3월경으로 예측되나 동북지방의 중공군 출신 의용군 편입이 늦어질 경우 6월에서 8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적의 전차는 아군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 될 것이며 공중지원과 해상 게릴라의 상륙 침투를 병행할 것이다. 남침을 전후해서 무장 공비에 의한 남한 후방 교란 활동을 격화시킬 것이다. 적은 위장된 평화 정치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국 전쟁사 정재경. 또한 이 보고서는 재반 정세를 종합하면 오는 1950년 봄을 계기로 하여 적정의 급진적인 변화가 예기된다. 북해는 전 기능을 동원하여 전쟁 준비를 갖추고 나면 38선 일대에 걸쳐 전면 공격을 취할 기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전쟁 초반의 모든 일들을 너무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주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보다 이승만 정부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북진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고 유럽 방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북한의 남침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중시하지 않았고 군 수뇌부도 미국의 견해를 중시하여 이 보고서의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보국의 예측대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 보고서의 정확성은 8기생 내에서 박정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8기생과 박정희 그룹이 자신들을 심리적으로 군 지도부, 정부 수뇌부, 미군 지도부와 구분하여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내면적 근거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 이 당시 박정희는 여러 장교들이 상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대필해주면서 주위의 신망을 얻고 얼마간의 용돈을 벌기도 했다. 박정희는 1950년 2월 6일 이연란의 최종 가출로 실현의 끝을 걷고 있었지만 6.25 남침이 가까워질 무렵 남로당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을 신문했던 장교들을 중심으로 복직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정도로 군대 내에서의 상황은 호전돼가고 있었다. 박정희가 예상보다 빨리 군대에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6.25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고향 구미에 내려가 어머니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가 소속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사상적 건전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박정희는 27일 오전 7시경에 용산 육군본부 지하 벙커에 있던 작전상황실로 복귀했지만 6월 27일 현재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탈출한 상태였고 최병덕 참모총장은 27일 하루 동안 서울 사수와 포기를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었다. 결국 서울은 28일부터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역시 정보국 본대와 떨어져 개별적인 방법으로 한강을 넘어 29일 6번 정보국의 집결지였던 수원에 도착했고 이튿날인 30일 그곳에 나타난 정보국장 장도영에게 복귀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된 상황에서 박정희가 공산주의였었다면 그들에게 합류했겠지만 그는 후퇴하는 국군의 편에 섬으로서 그에 대한 사상적 의심을 완벽하게 떨칠 수 있었다. 장도영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6월 30일 오전 중 수원 국민학교에 임시로 설치된 정보국에 나갔더니 박정희 문관과 장병들이 무사히 와 있었습니다. 28일 새벽에 적군이 서울에 진입한 상황으로 봐서 그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부하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생각했죠. 나는 이때부터 그에 대한 사상적 의심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과거 그를 조금이나마 달리 생각해왔다는 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책상 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살펴보니 상황실 저쪽편에 몇몇 당직하는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박정희 문관도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근무에 열중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계속 문관으로 둘 것인가, 장교가 부족한데 그를 현역으로 복귀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도영은 후자의 인용문에서 박정희의 복직 문제가 자신의 머리에 문득 떠오른 것처럼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이미 한국전쟁 전부터 박정희 자신에 의해 추진되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장도영은 육군참모총장 정일권에게 박정희의 복직을 건의했습니다. 정일권은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며 잠시 난색을 보였지만 장도영이 서울이 함락될 당시 박정희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곧 수긍하게 되었다. 정일권과 장도영은 국방장관 신성모에게 박정희의 복직을 건의했고 박정희는 1950년 7월 14일 소령 계급장을 달고 정식으로 육군본부 전투정복과 과장이 되었다.